오늘 거의 못 걸어갈 정도로 빡세게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무거워. 연서 너무 올라왔다. 아니, 이게 안 들었잖아요. 바닥 보면은 그게 미래야. 앞에 봐. 심플 이즈 베스트. 아유, 당연하죠. 혼란지? 성공! 우리 근장함을 줄여서 감자들. 감자들이 오늘 힙업 공장에 오는 날인데 집에서 아주 편하게 운동을 하셨는데 집에서 운동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제가 오늘 헬스장에서 거의 못 걸어갈 정도로 빡세게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감자들 어서 오세요. 감자들. 찐감자, 구운감자, 볶은감자. 이거 끝났죠?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놀랐어요. 운동을 너무 못해서. 웨이트로 좀 참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쿼트를 웨이트를 얹고 할 거예요. 웨이트는 이거는 18kg 정도 돼요. 자, 준비 시작. 쭉 셋. 자, 두 개 더. 쭉 넷. 무릎에 뭐 넣었어요? 아니요 제가 무릎이 관절이 안 좋아요. 소리가 굉장히 리드미컬해. 비트 같아. 자, 근데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요. 내려갈 때 이렇게 펴져서 엉덩이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려.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일어나. 배임을 주고 허리를 펴고 일어날 때 몸을 뒤로 기댄다는 느낌으로. 자, 이렇게 일어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엉덩이 쓰임이 다르죠. 지혜님은 서 있으면 보면 무릎이 이렇게 쫙 펴고 있잖아요. 상체 체중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이래요. 이러고 있으면 편하니까.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가 스쿼트 할 때 이렇게 내려가면 압력이 풀리죠. 그럼 안에서 압력이 풀리면서 나오는 소리. 이런 확률이 높아요. 제일 좋은 거는 상체 지방을 빨리 빼는 거고 대퇴근 근육을 만들어서 무릎 사이를 벌려놓는 거죠. 세 분 다 스쿼트는 굉장히 잘해요. 다리에서 지금 중량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혼자 할 수 없는 무게를 줘서 좀 하체랑 엉덩이에 자극을 줘서 보낼 거고. 자, 이게 총 60kg예요. 자, 각자 본인 몸무게 말해봐요. 76kg. 83? 65. 얼마나 무거운지 몸소 느끼게 될 겁니다. 무거워. 오케이, 엉덩이 더 빼자. 둘. 세, 몸 세워야지. 다섯, 몸 세워야 돼. 몸 세워야 돼. 자, 마지막. 오케이. 60kg를 6개 했어요. 제 PT원도 안 시키거든요. 뭔가 잘못된 것 같아. 다들 너무 잘해. 내가 원했던 그림이 이게 아니었는데. 왜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했냐면 누군가랑 같이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무게를 높게 해주면 근성장이 더 빨리 생겨요. 똑같은 1시간 운동을 해도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죠. 그게 운동이 느는 거예요. 자, 이제 데드리프트. 데드리프트 할 때 중요한 게 등 개입도를 많이 높여야 돼요. 광배 힘줘보세요. 광배. 광배. 이상한데? 다 힘을 줄 줄 아는데?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. 여기 등을 제 등을 한번 잡아봐요. 봐봐요. 난 꺾대. 아니, 막 저기. 저기 주물럭거리지 말고. 자, 만약에 여러분이 데드리프트 할 때는 광배근에 힘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광배근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거예요. 그립이 넓으면 광배근이 수축이 제대로 안 돼요. 그립은 어깨 넓이 정도로. 오케이. 견갑 잡고 어깨 누르고 광배 힘 주고. 근데 만약에 어깨 떠봐요. 이렇게 하면 풀려. 그렇지, 뭔지 알겠지? 네네네네네. 눌러야 돼. 되게 잘해. 다른 사람들 자세가 보이잖아요. 나보다 잘해. 아, 저 사람처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한번 해보고 이렇게. 자, 잡아. 그리고 눌러. 그렇지. 맞아. 근데 진짜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. 안 외롭고 뭔가. 맞아. 약간 파트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재밌어요. 아, 세 명 PT 진짜 힘드네요. 나 관찰 카메라 아니에요? 이 벤치프레스는 세 분 다 거의 뭐 아마 근처도 안 갔을 거예요. 가슴 근육은 무조건 해야 돼요. 왜냐면 가슴 근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. 특히나 라운드 숄더. 라운드 숄더는 여기가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 근육 운동할 때 늘어나니까 많이 해야 돼요. 누운 상태에서 견갑을 뒤에서 먼저 이렇게 접어요. 들고 내릴 때 천천히 명치 있는 데까지. 2번이요. 네, 잠시만요. 견갑 더 접으면서 그렇지, 이렇게 내려가야지. 손이 점점 노래지고 대단하다. 아오, 연습 너무 올라왔다. 아오, 야, 오케이, 야, 오케이. 야, 내가 혼자 할게, 나와봐. 야, 자, 저희 펌핑 되고 있거든요, 지금 이 사람들 서포트 하다가.
다음 주부터는 이제 3대 운동을 베이스로 한 운동 루틴을 짜줄 거니까 그때까지는 약간 다이어트고 몸을 다듬는다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중량 운동.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유산소 운동 탈게요. 저 200만 넘어도 감독지 않을 것 같은데. 200이 제일 현실적이지 않아요? 여자는 190 넘으면 잘한 거래요. 아 진짜요? 그럼 200. 아니 이게 원래 힘들어야 되는데 망했어요.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홍구정 내주는 거였는데 내가 홍구정 났어. 나 이제 내가 제일 피곤해요. 이게 원래 지금 운동 강도가 PT 한 30회 받은 분들의 운동 강도인데 이분들이 너무 잘해요. 지금 이분은 속도 제가 계속 올렸는데 힘들어하지도 않고 미쳐버리겠네.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악물고예요.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성공했어요. 근자감 프로젝트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근자감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. 근데 이거는 어지러운데요? 그거 바닥을 보니까 어지럽죠. 저 멀리 보면 되죠. 멀리 바닥 보면은 그게 미래야. 앞에 봐. 천국의 계단. 진짜 천국 갈 뻔했어요. 저희 별 보고 온 것 같아요. 많이 뭉쳐있는 데가 상부가 많이 뭉쳤어요. 상부 마사지 볼 준 거 네, 있죠? 네. 이걸 여기다 두고 네. 롤링을 하는 거예요. 이쪽이 네. 제일 많이 뭉쳤어요. 그러면 여기 딸그락거리죠? 네네. 여기 볼 대고 여기 많이 문질러야 돼요? 아, 네 시원해요. 시원하겠죠. 나 오늘 좀 피곤한데? 이게 원래 피로를 가져가는 거거든요. 자 무조건 종아리지. 여기 종아리가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뭉쳐있고 부종끼도 있어가지고 많이 아플 거예요. 엉덩이 업! 엉덩이 여러분 힙업이 되려면 종아리 근막이 알아야 정민님은 아까부터 허리가 너무 아치가 돼 있어서 이쪽 요추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. 힘 빼고 우와, 자 오프 우와 우와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압박이 많이 돼 있어. 힘 빼고 오프 잠깐 현기치 봤어. 아, 오케이 오케이.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어요. 우리가 매번 체중 측정을 안 했잖아요.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여러분의 체중 측정이랑 체성분 검사까지 하려고 인바디 네. 취침 전에 동일하게 10시 반에 재세요.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재는 게 제일 좋아요. 이거 협찬 덕분에 들고 있어야 돼. 머리 이렇게 들고 있어. 잘 보이게.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저는 멘탈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. 다 같이 이렇게 언니들이랑 같이 하니까 아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약간 으쌰으쌰 하게 되고 그냥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?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. 책임감도 생기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받으네?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더 부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피플리님이 짜주신 거에 더 맞게 더 해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성과를 이뤄보자. 멋있는 바풀을 한번 찍어보자. 인생샷을 남겨보자.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. 언더아머를 입는 그날까지. 3대 5배. 같이 해서 솔직히 한 것을 세 명이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 아니에요. 그냥 미안이 된다요. 언니들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할 수 있어요. 재밌어요. 안 지쳐. 안 지치게. 저는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. 결과가 오늘 날짜로 해서 바로 공유가 됩니다. 네, 근손실이 났네요. 큰일 났습니다.